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거듭된 폭주에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는 국무총리와 두 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며 그들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독단적인 태도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뿐이겠지만 김오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게 맞서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입니다. 더구나 권력 수사의 핵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은 신분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불공정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구나 권력 수사의 핵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은 신분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거대 여당이 민심을 거스리며 자행한 입법 독주를 목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174석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아내고 대화와 토론, 타협이 기본이 되는 국회를 위해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잡겠다는 심정으로 향후 국정 일정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